지목변경 이렇게 나오네요. 자, 지목변경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지목변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목변경을 하려면 뭘 변경한다는 거예요? 지목변경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논점이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대상 토지. 지목 변경이 대상 토지를 잡아라. 이거죠. 그러면 지목 변경을 잡기 전에, 대상 토지를 잡기 전에, 그러면 지목 변경이 뭘까요? 거기에다 첫 줄에 줄 거나요? 지적 공부에 줄잖아요. 자, 지적 공부에 지목을 바꿔 등록할 때, 이때가 바로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야. 지목 변경. 자, 그러면 지목 보면 사실상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목 변경을 한번 시켜봐요. 잡아봐요. 내 필지죠? 대죠. 한 필지죠. 대가 만약에 지목이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지목 변경. 그러면 지적 공부의 지목을 대에서 주차장으로 바꿀 때만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이.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지목 변경을 생겼으니까 경계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정량 X라는 게 결론 되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금 공부했으니까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저 합병과 지목 변경의 공통점 읽어봐요. 정량 X 공통점. 토지 청량 X고 공통점은 토지 이동 사유가 되네. 그럼 다음 중 청량하지 않으면서 토지 이동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라라. 그럼 두 개를 골라라. 대표 합병과 지목 변경. 그렇죠. 자, 지목 변경 그러면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대상 토지 그러면 대상에서 거기 1번하고 3번이 나와 있을 거예요. 1번부터 3번까지. 그러면 1번과 2번은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 자, 원칙. 1번하고 2번은 원칙. 3번 거기 3번 지문에다는 뭐예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특례. 자, 특례, 특례가 뭐예요? 특별히 A적으로 인정하는 게 특례사항이에요. A 중에서도 특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지목 변경 대상 토지에서 요 3번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우리가 잡아보죠. 자, 이해를 이제, 다음 등 이해를 좀 하자고요. 요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자,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자, 배가 사람, 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죠. 도시개발 사업은 어때요? 사공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여기 어사소통을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사업의 시행자가 하는 거야. 사업의 시행자. 올해 도시개발 사업이 올해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잡아봐요. 자, 도시개발 사업하면, 자, 몇 필지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몇 필지? 세 필지죠. 세 필지.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합병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합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목이 다르니까. 그렇죠. 지목이 다르니까. 그러면 사업을 벌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합병을 신청하면 미리 바꿔줘. 요 주차장을 대로 바꿔줘.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읽어봐요. 지목 변경을 가져왔죠.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그러면 3번은 그러면 특별히 뭐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특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 공사 준공 전이죠. 동진의 토지 합병의 분할이 합병을 신청하니까 이때는 미리 지목을 바꿔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예요? 11일 때 봐봐요. 자, 자녀분들이 있죠. 그러면 입시학원 책에서 뭐가 있어요? 탄탄 책이 있어. 탄탄 수학, 탄탄 국어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탄탄하게 해야 돼. 읽어봐요. 기초 탄탄. 탄탄하게 되면 뭐예요? 결론은 탄탄이 뭘로 바뀔까요? 튼튼으로 바뀌어요. 뭘로 바뀔까요? 슬슬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 기초를 거꾸로 해봐요. 초기. 그래서 초기, 기초다는,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돼, 기초를.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하려면 뭐예요?
거기서 나왔어요. 겸손하셔야 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네 번째도 겸손. 자, 그럼 봐봐요. 자꾸 여기 뭐예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자꾸 여자가 뭐예요? 남자한테 맞춰달래. 맞춰달라면 그게 이혼이 되는 거야. 그게 기타 중대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맞춰서 사는 거지. 왜 자꾸 맞춰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보통 보면, 여기 봐봐요. 수강생 형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꾸 수강생이 강사 보고 맞춰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뭐 강사가 수강생을 입장에서 어떻게 강사를 뭐 자꾸 맞춰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수업 듣는 분이 강사에 맞춰서 살아라는 거예요. 맞춰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강사 그러면 봐봐요. 자, 이게 뭐예요? 라이커도 몰라 이제 라이커. 그러니까 영어는 안 되고 라이카라고요.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 돼. 좋아하면. 월요일날 무슨 과목이? 공포 교수님한테 맞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학교 가는 사람이 99.9%는 맞춰서 가는 거야. 맞춰서. 강사를 맞춰 가거든. 저희가 그러면 월요일날 공법이 안 맞으니까 자꾸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서 주변인이 되는 거야. 자꾸 극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어? 재미가 없어? 없어. 그러니까 수업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공법은 원래 재미없는 과목이야. 그쵸? 맨날 들어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재미없는 과목이야. 재미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맞춰놓으면 화요일 날은 뭐예요? 민법 안 맞춰도 돼요. 자, 그러면 수요일 날은 뭘까요? 세법 선생님이네. 그럼 목요일 날은 저거요. 금요일 날은 뭐예요? 결혼, 철수죠. 절이죠. 자, 그 다음에 뭐, 토요일 날은 누구예요? 중개사법. 얼마나 잘해요. 이재익 선생님. 나름대로 잘하고. 다들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이 있으니까 강사가 살아남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나름대로 맞춰서 살아야 되나요? 자꾸 맞춰달라니까. 요즘 일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사가 수강생을 맞춘다고. 일타가 되려면.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말, 돈 안 벌어도 좋아요. 근데 이 강사 수강생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의가 쉬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쉬우면 만약에 쉽게 강의하게 되면 나중에 뭐 피눈물이 흘려. 언제? 발표하는 날. 그렇죠? 공부는 어렵게, 문제는 쉽게. 그 제 논리입니다. 제 논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자꾸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이 딱 여기까지야. 책임이 여기까지래요. 봐봐요. 제가 강사들하고 좀 뭐예요? 제가 그래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0문제 중에 몇 점 맞아야 돼? 60점 맞으려면 몇 개? 24개. 그러니까 자기는 24개가 책임이 돼. 아니야. 자기는 24개가 책임이 아니라 뭐예요? 40문제짜리는 40문제가 책임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여기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애들은 지금 요거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60% 밖에 설명을 안 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재미는 있겠죠. 그러면 40%는 뭐예요?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웃겨달래요, 웃겨달래요. 제가 개그맨이에요? 웃겨달래요? 저 개그맨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기초를 탄탄해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저렇게 지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듣다 보면 감이 생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받고 등록할 때 무슨 변경? 제목 변경. 요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 이번 달 것에. 자, 그러면 이제 7번을 가보죠. 자, 7번. 바다줄쳐나 봐요. 자, 그러면 바다로 된 거예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왜 바다라고 그랬어요? 똥물, 더러운 물 다 받아주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다가 되는 거야. 똥물도 받아주고, 깨끗한 물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세상에서 제일 넓은 바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엄마의 바다. 그렇죠. 엄마가 뭐예요? 이쁜 자식, 뭐예요? 이쁜 자식, 못난 자식. 그럼 다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뭐 새끼손가락부터 뭐예요? 엄지손가락까지 다 깨물면 다 아프잖아요. 그럼 작년에 얼마나 가슴 아파요? 뭐예요? 엄마가 아들이 엄마를 살해나고 엄마가 피 흘리면서 옷 갈아입고 가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다. 그러면 바다가 뭘까요? 자, 바다 해자겠죠. 그래서 끝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해면성 말서. 가로 열고 해면성 말서라고 써요. 해자가 무슨 해자다? 바다 해자니까. 해면성 말서이. 해면성 말서. 자, 해면성 말서와 관련돼서, 그러면 올해 이제 해면성 말서와 관련돼서, 즉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서. 자, 지적 파트 A형 2번 문제가 바로 해면성 말서와 관련돼서 출제가 됐네요. 되게 쉽게 출제됐어. 자, 출발해 볼까요? 그러면 해자가 무슨 해자예요? 바다 해자죠.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봐요. 이게 바다 해자, 여기 토지고 이게 뭐예요? 바다네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뭐예요? 이렇게 해서 A 토지. 그다음에 여기도 A 토지. 요거는 뭘까요? 하천이 되는 거네. 하천. 그러면 요거 지목이 뭘까요? 이거는 답이겠죠. 그럼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여기 무슨 식해안이에요? 리아스식 해안. 우리 남해안은 리아스, 꾸불꾸불한 해안이 리아스식 해안이에요. 우리 남해안에 뭐가 많아요? 남해안에. 그랬더니 뭐예요? 저 섬이 많다고. 좋아요. 섬도 많아요. 섬도 많아요. 섬이 몇 개일까요? 섬이. 우리나라 무인도 섬이 몇 개예요? 2600개 정도가 돼. 2600개. 2600개. 그러니까 2600개 중에서 2로 나눠봐요. 2로 나누니까 1300개 정도가 바로 뭐예요? 개인섬이야. 개인섬. 그러니까 섬 투자해도 괜찮아요. 어디 쪽으로 섬을 투자해요? 서해안 쪽으로. 서해안 쪽. 우리 윤기현상이 일어나서 서해안은 우리 중국하고 우리하고 나중에 저희 때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미래로 봐서는 합쳐집니다. 합쳐져요. 서해안이 문이 빠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리아스식 해안은 그러면 뭐가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써놨죠? 우리 하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뭐 미군 철수 다 하라고 그러겠어요. 자, 하고, 우리 서해안 쪽에 우리 하면이 질이 좀 떨어지지만, 그러면 우리도 핵폭탄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면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결단이 좀 필요하다는 게, 결단. 결단이 필요해요. 그럼 작년에 뭐예요? 작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 재작년에 강의하면서. 부동산 사라고 그랬어요. 수강생들한테. 왜 사라고 그래? 노무현 대통령 2가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거든. 그럼 부동산 역대적으로 제일 많이 오를 때가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이거든. 그 다음 단계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요즘 뭐 일을 할만 나겠어요? 할만 나겠어요? 왜냐면 그러면 눈 감고 1억짜리가 뭐예요? 3억으로 지금 4억으로 올라있고 자 7억짜리가 지금 24억으로 올라있는데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 그렇죠? 그런 걸 그냥 내버려 두면 돼. 내버려 두면 돼. 내버려 두면 뭐예요? 잡혀. 내버려 두면. 아무 정책을 안 써도 돼.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은 그러면 뭐예요? 제가 부자야. 100채를 가지고 있죠. 100채를 가지고 있으면 뭐만 철저하게 거두면 돼. 세금만 거두면 돼요. 뭐 규제하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규제해봐야 또 올라간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잘 모르죠. 저도 사이클에서 맞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맞히는 게. 여기 봐요. 풍선이야. 자, 풍선을 이렇게 눌러봐요. 그러면 한 꽃이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튀어나오죠. 그렇죠. 튀어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상한가 제도를 도입하니까 어때요? 상한가 제도 이미 집진원들과 뭐 올라가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두면 됩니다. 괜히 정책을 가지고 규제한다고 규제 정책을 쓰니까 뭐예요? 오히려 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간 해입니다. 그럼 사야 돼 이제 사야 돼. 지금 안 사면 이제 뭐예요? 또 이미 근데 오르는 가격은 절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오르는 가격은 안 떨어진다고. 웬만해서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놓은 지금 이제 벌써 그래서 이번에 제일 부동산을 많이 사는 몇 대예요? 30대. 30대가 제일 많이 샀습니다. 대출 규제도 약해지고 그래서 30대가 지금 제일 많이 샀고요. 그러니까 결단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 이게 뭐예요? 뭐예요? 자, 태우리 태풍도 모르네 이제. 자, 출발합니다. 자, 태풍이 이제 불어서요. 태풍이 막 나오니까 여기 육지가 뭐로 됐죠? 육지가 바다로 됐죠. 이게 무슨 말서다? 해면성 말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해면성 말서.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한번 볼까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지적 공부가 뭐 된다? 말서 된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하천이죠. 하천이 범람에서 뭐가 이루어졌죠? 쓸데없는 땅이 됐네요. 뭐라고 써놨어요? 포락지. 포락지가 뭐예요? 하천 부지화 된 걸 포락지라고 그래. 포락지. 자, 그러면 봐봐요. 하천은 영토야, 영해야?
저 영토죠. 영토죠. 근데 봐봐요. 그러면 원상으로 회복할 수는 원칙적으로 없겠죠. 그럼 다른 짐으로 될 가능성은 있어 없어? 있어. 답이 뭘로 바뀌어서? 하천. 그러면 지적공부로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해면성 말소,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그럼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짐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읽어봐요. 말소. 그럼 거기 가서 자 다른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줄잖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말소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 호락지. 그렇죠. 호락지는 말소되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하천부재화된 걸 골라라. 무슨지? 포락지. 학교론에서 출제된 거네. 포락지.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자기가 포락지, 간척지, 간석지. 세개 정도는 꼭 확인해 놓고 가야 되겠네. 간척지는 공유수면 매립지. 간석지는 갯벌. 포락지는 하천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런다. 포락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한번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육지가 바다로 됐어요. 육지가 바다로 됐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요 A라는 사람 기분 더러워져 와. 안 좋죠. 그럼 신청 기간을 길게 줘야 돼, 짧게 줘야 돼. 그렇죠. 90일이라는 거야. 90일. 그래서 신청 기간이 통칭이야. 며칠 기간 준다? 60일 거죠. 90일이야. 그래서 그게 문제 2번이 올해 90일을 며칠로 번쳤어? 60일로 거죠. 60일로. 그러니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16세 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A는 기분이 더러워요,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청 기간이 며칠? 90일. 그러면 A가 기분 좋아, 더러워? 더럽죠. 그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맞아요, 틀려요? 사유가 발생한, 기분이 더러운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꼭 90일을 하겠냐, 이거죠.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야. 그 앞에 봐봐요. 통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읽어봐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에요. 90일. 90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통지를 받아서 A가 착해. 착하면 뭐 할까요? 신청하겠죠. 그럼 끝에다 신청이라고 써요. 신청. 신청하겠죠. 근데 결국 뭐 99.9%는 기분이 더러워, 좋아? 더럽죠. 그럼 지적 신청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럼 지적 소관증 읽어봐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직권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어때? X, 신청 또는 직권. 생각을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하면. 그러니까 거기 봐봐요. 거기 엊그제 이제 뭐예요? 어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뭐예요?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강생인데 나의 연세는 68세인가 68세예요. 그때 이제 어제 이제 저 국내에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수강생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싶대요. 그래서 꼭 통화를 하고 싶대. 알고 봤더니 뭐 그분이야. 68세. 저기 일산에서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몇 개월 만에 있느냐? 사고가 참 긍정적이야. 6개월 만에 1, 2차 동차 합격에 빠르다는 거야. 너무 고맙다고. 그 선생 때문에 희망을 가져서 6개월 만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뭐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인생이 술술술 풀려요, 안 풀려요?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소주네요, 소주. 그래서 소주 한잔 하자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낙으로. 그런 낙으로. 본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들은 그냥 선생을 믿어. 학원도 믿고 그대로 쭉 나가요. 따라가요. 따라가면 돼. 제가 이맘때 요거 해놔라, 이맘때 요거 해놔라.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한꺼번에 올라가면 몸에 탈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해면성 말소. 개념 다 벌어져. 그러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또 다른 제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럼 신청 기간이 60일, 90일. 90일.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통지 받은 날부터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고. 그러면 봐봐, 직권으로 했어. 그러면 직권으로 했는데 지적 공부 정리했어, 안 했어? 했죠. 지적 소관증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적 소관증이 A한테 가서 수수료 달라 할수 있어, 없어? 없어. 맞아, 죽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해면성,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시 지적청량 수수료를 납부한다. 그때 X 납부할 필요가 없죠. 수수료가 뭐다? 면제. 그렇죠. 자, 그렇게 의미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자,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그러면 개념을 먼저 잡으라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럼 여기 그러면 해면성 말소, 그러면 지적공부 말소에 뭐가 나오면 X다. 하천이 나오면 X겠지. 하천은 영토야, 영해야. 영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사유는 뭐예요? 1. 첫 번째,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두 번째,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뭐 된다? 말소된다. 오케이. 그 정도는 이번 달 코스에 잡고, 신청 기간이 며칠? 그렇죠. 그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축적 변경 이제 넘어가네요.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자, 측척 변경 읽어봐요. 절차. 여기는 측척 변경 위원회.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절차. 읽어봐요. 중앙 지적 위원회. 원래 뭐 예상 문제가 이거였죠.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온다.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온다. 근데 예상 문제는 올해 요두 문제가 측척 변경 위원회와 중앙 지적 위원회가 나왔네. 자, 그러면 문제 1번이 요거네요. 읽어봐요. 중앙 지적위원회. 중앙이야, 지방이야? 그럼 지적 중량 적부 재심사를 하는 것은 어디냐? 어디죠? 중앙 지적위원회. 이게 단답식으로 물어봤고요. 축적 변경 위원회는 박스 문제로 출제됐고. 그럼 올해는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 위원회와 중앙 지적에는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고요. 그럼 올해 뭐예요? 축적 변경 읽어봐요. 절차. 그다음에 지적 정량 적부 재심사 절차. 심사 아니면 재심사 절차. 제가 없죠. 그러니까 적부 심사 등의 절차. 그렇게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뭐예요? 절차. 절차는 어때요? 외워야지 뭐딴거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절차, 지금부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뭐하러 외워요? 그렇죠.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어봐세요. 무슨 변경? 축적 변경. 이렇게 물음표를 불어 받쳐왔죠. 축적 변경이란 무슨 도? 줄잖아요. 지적도. 그렇죠. 자, 지적도야. 도면이 아니에요. 지적 도면의 이름은 틀려요. 도면 나오면 지적도 또는 임야도거든. 그러니까 임야도는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도만 지적도만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이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자, 이거 보면 축척 변경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자,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 만약에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간다. 축척 변경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대소서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죠?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거면. 다시 개념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두고요.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그럼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거. 이만한 목표는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어디냐? 축척 변경 위원회라는 거야.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178페이지. 5번에 뭐가 나오죠? 축척 변경 위원회. 찾았죠? 178페이지 맨 밑에 축척 변경 위원회입니다. 뭐라고 써놨죠? 위원회. 위원회는 이제 뭐 옆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심의 의결 기관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써놨죠? 비상설 기관이에요. 써놨어요. 비상설 기관. 자, 그러면 상설이에요? 비상설이에요? 비상설. 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는 임기가 있어 없어? 없겠죠. 무슨 기간이니까? 비상설 기간이니까. 그렇잖아요. 임기가 없겠죠. 자,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는 그러면 심의 얼결 기간 비상설 기간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잡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머리. 자, 항상 우리 형님들은 머리만 암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읽어봐요. 눈으로 암기하는 것도 있어. 눈으로. 그냥 눈으로 익혀. 눈으로. 자꾸.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눈으로 암기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익숙해야 된다는 거, 지문 자체를. 그러면 거기 첫 줄에 한번 가볼래요? 구성으로 가서 오른쪽 페이지. 자, 다섯 명 이상 몇 명이라로? 열 명이라로. 그럼 눈으로 익혀. 다섯 명 이상 열 명이네 줄쳐놓고 이렇게 잘라봐요. 그럼 약분해 봐요. 몇 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럼 토지 소유자 몇 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소유자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작년에 출제된 거죠. 자, 올해 출제된 거네. 30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그게 언제 또 출제되느냐. 자, 봐봐요. 몇 회? 17회. 그러면 봐봐요. 축적변경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래서 봐봐요.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토지 소유자 3분의 1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때 X 몇 분의 1? 2분의 1. 그럼 그거는 따로 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저한테 와서 왜 2분의 1입니까? 그럼 저도 몰라요. 몰라요. 왜?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머리도 외우는 거. 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봐봐요. 이렇게 온다. 눈 감고 외워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토지 소유자 2분의 1. 5명 생각이 안 나요. 눈 뜨고 공부하는 거야. 눈 뜨고, 눈 뜨고. 다섯 명. 몇 분의 1이다? 2분의 1 이상을 구상해.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뭐라고 나왔는지 봅시다. 그러면 심의열결 나왔어요? 자, 심의열결 몇 개가 있어요? 네 개. 그럼 공통점은 거기 끝에다가 하나 써봐요. 축적변경위원회에다가 축자를 한번 써봐요. 축. 그러면 관련된, 여기에서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취업과 관련된 업무.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눈으로 익혀요. 눈으로 익히라는 거야. 자, 저번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난주에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성공의 노하우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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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분이 이제 작년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하여튼 여자분이 저한테 쫓아왔어요. 여자분이. 근데 왜 쫓아왔냐 그랬더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 요거 다시 한번 적어줘요 그러더라고. 왜 다시 적어줘야 되는데요. 여자분이 뭐예요? 뭐예요? 강사네. 강사 중에 뭐예요? 영어 강사네. 영어 강사. 하여튼 뭐예요? 하여튼 뭐예요? 이쁘지도 않은 것이 이쁘다고 뭐 맨날 이쁜 뭐예요? 그래서 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떨어졌죠. 떨어졌어. 이유는 뭐 수업을 덜썩날썩 한 일주일에 한번 나타날까 말까, 일주일에 한번 올까 말까 이제. 그러니까 제 시간에만 와요. 왜? 제가 막 맨날 째려보니까. 그렇죠? 맨날 째려보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강사, 영어 강사에. 결론 떨어졌네. 결론 떨어졌고요. 그래서 왜 적어줘요? 그러면 강의할 때 써먹겠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쌍기역 6개를 한번 써봤어요.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인생의 성공의 노하우에서 쌍기역 6가지가 있어. 자, 제일 필요한 것은 깡이야. 깡. 읽어봐요. 기. 요거는 뭐예요? 개. 요거는 뭐예요? 건. 읽어봐요. 검. 요거는 뭐예요? 골. 그렇죠.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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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말로 한번 해서 봅시다. 강은 뭐예요? 깡이는 용기죠. 기는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 개는 뭐예요? 지혜네요. 건은 가방건, 인맥이 되는 거네요. 자, 뭐예요? 여기 봐요. 꿈은 뭐예요? 희망을 이야기하죠. 희망. 희망하면 누가 생각나요? 판도라가 생각나네. 판도라.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자, 제우스가 뭐예요? 아끼는 인간 여자예요. 판도라한테 인간한테 판도라 상자를 줬어요. 판도라야. 판도라야. 나한테 상자를 하나 줄 테니 절대 내려가서 열지 마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 의심을 하네요. 의심을 해. 이 판도라 여자 때문에 인간이 몸이 아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죠. 궁금해서 판도라 상자를 싹 열어서 갑자기 질병 모든 악과 질병들이 한꺼번에 그런 판도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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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문 닫았어 안 닫았어? 그래서 뭐만 하나 남았어요. 희망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하나 준 거야. 희망을. 판도라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골은 뭐예요? 개성 거죠. 지금 여기 뭐 여자분들은 이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자기 이름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애들 키우다가 보니까 뭐예요? 깡 있어? 없어? 없어. 깡도 사라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깡. 자, 뭐, 끼도 없어졌어요. 애들 성, 그러면 남자가 두 명이면 남자로 변해 있고요. 남자로 변해 있고. 집사람도 뭐, 애 키우다 보니까 말을 안 되니까 뭐, 욕까지 하면서 뭐, 이모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깨도 사라졌어요. 뭘 깨? 우리가 뭐, 애 키우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달리지 말라고요. 머리도 서서히 달궈줘야지. 감깜이 머리를 확 돌아버리면 돌아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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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그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인맥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무도장에서 배워요. 누가 그러더라고. 무도장에서. 무도장. 뭐, 어제 수업하는데. 선생님, 2시간 전에 무도장에서 왔어요. 너무 좋아요. 땀도 흘리고. 공허요? 뭐, 요즘 나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제 친구 중에 무용학과 교수가 있거든. 소개해 줄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깨도 사라졌어요. 애 키우다 보니까. 건도 사라졌고요. 자, 꿈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골도 사라졌어요. 근데 제일 문제점은, 여자분들이 특히 이제 이혼율이 좀 높아. 왜요? 공인중개사 따고 나면. 돈이 생겨요. 그렇죠? 돈이 생겨요. 여기 봐봐요. 뭐가 생겼어? 깡. 객깡이 생겨요. 객깡. 그래서 이혼율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남자 알기를 뭐예요? 돌같이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이제, 그래서 뭐 살인사건이 이뤄진 게 뭐예요? 뭐 지역에서. 이게 뭐예요? 아시죠? 나서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메인뉴스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좌초지종을 알아봤어요. 친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나 여자는 공인중개사고 남자는 이제 연세가 들었으니까 정년퇴직을 했죠. 근데 문제야. 남자도 와서 결국 뭐 손님을 만나는데 자꾸 뭐가 생긴 거예요? 어부증이 어처증이에요. 그렇죠. 어처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작은 누나가 뭐예요? 형명이 나이가 12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칼 들고 와요. 칼 들고. 옛날에 호프집 했는데 손님하고 뭐예요? 가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결국 하다 잘 됐는데 문 닫았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의처증. 부쩍. 그렇죠? 무서워요. 의부증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야. 서로 믿어줘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 서로 자꾸 하니까 뭐 돈도 벌고 하니까 뭐 저기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 6개. 그러면 하나라도 찾아서 가자고. 올해 목표는 이거야. 그렇죠? 자, 형님들은 깡도 한번 찾아보고, 끼도 찾아보고, 깨도 한번. 공인중개사 몇 과목? 다 과목. 상식 무진장 늘어나요. 상식 무진장 늘어납니다. 건도 여기 있는 사람 건들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좀 1년만 만나지 말고 뭐예요? 사회에서 진짜 대단한 여기 앉아서 진정한 새 사람만 사귀어도 뭐또 남자 여자 이거 아니에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새 사람만 사귀어도 뭐예요? 그만큼 참 뭐예요? 괜찮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만 건져가도. 난 지금 뭐예요? 지금 강사료보다 수강료보다 더 비싸게 뭐예요? 할수 있어요. 평생. 여기에서 뭐 여자끼리 세 분만 찾아봐. 한 번에서 두 분만 더 있어봐요. 인생에서 뭐 성공한 것은 뭐 친구가 몇 사람이면 좋게 해요. 세 사람만 있으면 친구. 인생에서 대성공한 거야. 진짜 뭐예요? 정년퇴직하고 소주 한잔 마시고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여기서 두 사람만 뭐예요? 언니 누나 해가지고 얻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수강료보다 더 비싼 걸 얻어갈 수 있다는. 그러면 거기에다 학교까지 하면 무슨 참하다? 검상첨화. 그렇죠. 그만. 근데 문제는 이제 친해졌어요. 자, 친해졌어요. 이제 1년 동안 되게 친했어요. 근데 세 사람이 합격을 했으면 계속 가는 거야. 근데 한 사람, 두 사람은 붙고 한 사람이 떨어지면 또 여기서는 또 뭐예요? 금이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격하게, 모두 다 합격을 해야 돼. 100%.
100% 합격하는 날, 저, 100% 합격하는 날, 저, 떠납니다. 화려하게 떠나요. 마로, 고물상. 고물상 하러 갑니다. 고물상. 선생님, 고물, 제가 고물상의 체질이에요. 정리정돈하고 뭘 하고, 뭐 만지고, 이게. 만지는 게 취미예요, 취미. 자, 그래서 이제 요 여섯 개 중에 우리가 찾아가 보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눈으로 공부합니다. 자, 측정 변경의 심의 얼결 사항은 뭐예요? 주로 체육과 관련된 업무. 자, 좀 뭐 읽어봐요. 축적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청산금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가볼까요? 축적 변경 시행이야, 승인이야? 시행. 승인은 시도지사로 가버려요, 나중에. 지방별 적금 밑에는 금액 결정과 청산금 치우시죠.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적 변경과 관련해서 지적소관청의 회의에 붙이는 사항, 치우시죠. 그러니까 주로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몇 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그죠? 그러면 몇 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시면 돼요. 자, 회의와 관련돼서 회의일 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3번 있죠. 개최, 며칠 전까지? 5일 동그라미. 5일 전까지 가계원에게 무슨 통지다? 서면 통지. 그래서 5일 있죠? 그러면 7일이야? 5일이야? 그러면 27일 때 타임머신 타고 갑시다. 담정 틀린 것. 5자를 7자로 건졌네. 7일이 아니라 뭐예요? 5일. 이런 것은, 그러면 제주도, 그러면 제주도로 가볼까요? 제주도에 뭐예요? 사투리를 뭐라고요? 제주도로 오셔. 그러잖아. 오셔. 며칠? 5일. 그렇죠. 칠서가 아니라 뭐예요? 오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저는 뭐 아일러니에요. 5일이면 어떻고 7일이면 어떻게.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붙이기 한 시험이야? 결론 떨어뜨리기 한 시험이야? 떨어뜨리기 한 시험이라는 거야. 떨어뜨리기 한 시험이. 그러니까 그러면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무슨 통지다? 서면 통지. 요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탈코서는, 자, 그러면 이제 축척변경위원회, 위원회와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번 달에는 뭐, 더 이상 말고, 읽어봐요. 축척변경이라, 무슨 도? 또 까먹었다. 지적도, 예. 정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 이게 무슨 변경? 축척변경. 오케이. 자, 9번에 뭐라고 써놨죠?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오류를 빼면 등록사항의 정정이 되겠네. 등록사항 정정.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는, 자,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두 가지가 있었죠. 사실관계의 정정과 권리관계의 정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관계의 정정은 뭐라고 써놨죠? 신청과 직권. 자, 권리관계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체계를 잡으라고. 자, 그럼 봐봐요. 등록사항 정정은 크게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뭐가 있다?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어. 자, 사실관계. 여기 봐봐요. 사실관계를 소유자가 발견해서 그건 무슨 신청일까요? 소유자 신청이 되겠죠. 자, 사실관계는 봐봐요. 자, 사실관계는 누가 힘써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을 두 자로 건지면 직권. 그렇죠. 직권 정정이 탄생하게 되네. 그럼 작년에 뭐 여기에다가 별표를 해줬거든. 여기.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이렇게 박스를 쳐놔봐요. 박스를 쳐놨어요. 올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작년에 나왔거든. 올해 30회 때. 올해 나왔거든. 박스 문제로 나왔거든. 담정 직권 정정 사유로 바르게 묶인 것. 이게 올해 기출 문제입니다. 제가 박스 문제로 나온다고 그랬거든. 박스 문제로. 그럼 결론적으로, 자, 직권 정정. 누가 잘못한 거죠?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다. 한번 봐볼 거면, 오늘은 크게 요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크게 사실적 정면. 즉, 사실관계의 정정과 읽어봐요. 권리관계의 정정. 그러면 사실관계의 정정은 읽어봐요. 신청. 신청은 누가 하는 거죠? 소유자가 하는 거죠. 소유자 신청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나머지는 감 익히라고. 자,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처리. 여기는 상이, 갑상이 전해요. 여기는 뭐예요? 처리. 그렇죠? 처리 땅이 넓어요? 제 땅이 넓어요? 자, 제 땅이 넓죠? 갑상이라고 그랬대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처리형이 질투가 심하네요. 심하네요. 자, 심해서 뭐예요? 갑상아, 네가 토지를 더 가지고 있는 게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뭐예요? 옮겨달라. 읽어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경계, 경쟁을 정정하네요. 경계, 정정. 자, 경계 정정은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요. 제가 있잖아. 있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직권으로 해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만, 자,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신청에서만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요? 읽어봐요. 면적. 읽어봐요. 경계. 그럼 면적과 경계가 바뀌면, 면적 경계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때는, 이때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직권 정정은 안 되겠네요. 이때는 뭐 해야 된다? 신청으로 이루어져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경계 정정은 청량해야 하네. 하죠. 지난번에 면적 적정의 대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그러면 처리가 그러면 신청하려면 누구의 승낙서가 필요해요? 갑상의 승낙서. 그런데 제가 승낙서 써줘? 안 써주죠. 땅 뺏기는데. 그러면 처리형한테 뭐라고 그래? 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오라고 그러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확정 판결은, 그러면 그 밑에다 하나, 맨 밑에다 한번 써봐요. 자, 판결의 종류야. 확정 판결의 종류. 그래서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는, 자, 제가 뭐라고 하나 봐봐요. 자,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7천만 원을 이행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행하라. 그럼 방망이 땅땅땅 소리네.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이 되네. 자, 영업 청구 취지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확인한다. 자, 세 번째, 요 청구 취지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형성된다. 뭐라고 그랬어요? 형성된다. 뭐라고 써놨어요? 형성 판결이 되네.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판결이에요? 읽어봐요. 이행하라. 이행 판결. 읽어봐요.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빵빵이 몇 번 두드려? 세 번. 그게 바로 확정 판결이야. 그럼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가 되는 거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빼버린다고. 자, 이렇게 빼버리니까 판결의 종류가 몇 종류냐?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요. 이행 판결, 확정 판결, 형성 판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인 판결이 무슨 판결이에요? 확정 판결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판결의 종류는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공통점은? 확정 판결이야. 그렇죠. 확정 판결. 방망이 몇번 두드려? 세번 두드려요. 그러면 봐봐요. 나중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판결이야. 이행 판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공시법에서도 나오고, 어디에서나 나왔어요? 민법에서도 2.5점짜리네. 자, 그러면 봐봐요. 이행 판결은 요거는 등기해야 돼.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도 그럼 틀려요. 그럼 다음 점 틀린 것. 등기 없이도,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그래서 이게 민법 2.5점짜리가 탄생한 거고,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확정 판결의 종류, 세 종류는 이번 달 코스에 꼭 숙지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판사는 세 가지, 민사재판은 세 가지 결론만 낸다고. 자,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빵빵이 몇 번 두드려? 세 번. 그게 무슨 판결? 확정 판결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확정 판결의 정리는 이행하라. 확인한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형성된다.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공통점은 확정 판결이야. 그럼 판결의 정리는 이행 판결, 확정 판결이 아니라 읽어봐요.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제 이런 걸 기초로 탄탄히 해두라는. 그러니까 여기 역시 민법에서 우리 2.5점짜리.
내가 틀린 사람 작살이라고 그랬어요. 작살, 이행 판결. 그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정 판결. 그러면 여기 봐봐. 15일 때 언정 갑니다. 15일 때 언정 갑니다.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일까요? 그렇죠. 확인 판결이겠죠. 자, 읽어봐. 갱계를 확인해준다. 그렇죠. 무슨 판결이다? 확인 판결. 담쟁 나열한 것 중에서 갱계 정쟁에 있어서 판결의 종류가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러면 하나 네 개는 무슨 판결일까요? 확인 판결. 하나는 이행 아니면 형성 판결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판결이야? 갱계를 확인하는 판결이겠죠. 이때는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이겠죠. 그러면 처리가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갱계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그럼 필요한 서류가 두 개가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승낙서 또는 뭐야? 확정 판결서. 이때 확정 판결서는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오케이. 그렇게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래요? 그러면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찾았어요? 예, 그러면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 공통점. 자, 읽어봐요. 등기, 읽어봐요. 미등기, 공통점은? 그렇죠, 등기죠. 그건 무슨 정면이야, 읽어봐. 권리적 정면이네. 그래서 권리적 정면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류가 공부가 될 거고요. 그럼 올해는 선생님 찍어봐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올해 이제 논점이 약간 바뀌었네. 작년은 여기만 죽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줄 거고요.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 이 정도는 잡고 가야 돼. 자, 등록상 증정 크게 권리적 정면과 사실적 정면과 뭐가 있다? 권리적 정면. 그러면 사실적 정면은 신청과 뭐가 있다? 직관, 권리관계의 정정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미등기된 토지, 이쪽에 빠지겠네요.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그럼 미등, 등기가 안 됐으니까 뭐예요? 근거 자료가 있어, 없어? 있어. 대표적으로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어.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는 지적성원청이 함부로 발급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각 이해관계자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정정? 직권 정정. 그럼 미등기된 토지는 직권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미등기 토지는 신청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걸 암기 코드를 말해준다고. 읽어봐요.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읽어봐요. 신청. 그래서 암기 코드를 나중에 만들어줄 거예요. 뭐예요? 미가신. 그렇죠. 미등기 토지는 직권은 안 돼. 뭐만 가능하다? 신청만 가능하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이요. 가족관계 등록부겠죠. 과거에 주민등록등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은 지적성원청이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과거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족관계 등록부는 안 돼. 지적성원청이.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이 빠졌어. 그럼 미등기 토지는 읽어봐요. 뭐만? 가족관계 등록부와 뭐예요? 신청. 읽어봐요. 미가신. 그러면 31일 때는 이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그래서 올해는 이쪽으로 강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도 그럼 안 나온 부분이 하나가 있기는 해. 그거는 지문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딱 요 정도만. 자, 여기 봐봐요. 자, 덜도 말고.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은 크게 사실관계의 정정과 뭐가 있다? 권리관계의 정정. 요걸 의미를 좀 잡아두시고요. 나머지는 내버려 두라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가니까 등록사항 읽어봐요. 무슨 정정이 있어? 크게. 직권 정정과 이번에 뭐가 있어요? 신청. 그렇죠. 신청.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4번에 뭐가 나오죠? 3번. 3번. 소유자 정정 찾았어요? 예, 소유자 정정 앞에다 제목을 붙여요. 권리관계 정정이라고 써요. 권리관계 정정. 이게 권리관계 정정이야. 권리관계 정정은 크게, 그러면 뭐로 나눠진다? 읽어봐요. 등기된 토지와, 읽어봐요. 미등기된 토지. 그러니까 그 미등기 토지 이제 앞으로 계속 노래를 부를 거야.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맞다, 신청. 그래서 미가신 책이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자꾸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자, 오늘은 요 정도. 자, 그러면 읽어봐요. 등록상 정정은 크게 어떤 정면이 있다? 권리적 정면과 사실관계의 정리와 권리관계의 정리가 있다라는 거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2번 2절로 가봐요. 지적 공부 정리 및 지적 정리 통지 찾아서의 1번 어선 정리가 나오죠. 지적 정리. 그러면 지적 정리,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조금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정, 정정. 이번에는 정리까지. 자, 지적 정리는 크게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 두 개로 나눠져요. 읽어봐요. 권리의 사실이 사실. 사실은 누가 임서요? 지적 소관청이. 항상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야. 지적 소관청이. 지적 소관청이. 자,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하죠? 등기소 등기관 이렇게 잡아놓으라고. 등기소 등기관. 자, 지적 소관청이 장난감은 뭘까요? 회장이겠죠. 등기소 등기관의 장난감은 등기부야. 그럼 우리나라는 크게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로 나눠지죠. 그럼 이 말은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라는 걸, 이걸 기억해둬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뭐예요? 남자. 이거는. 여자죠. 자, 여기 뭐예요? 눈썹. 뭐, 눈썹이 뭐예요? 네모네요, 네모. 옛날 스리랑 부부 생각해 봅시다, 스리랑 부부. 여기 읽어봐요. 김행국. 요거는 김미하. 요즘 김미하가 잘 나가죠? 잘 나가죠? 누구랑 재혼했어요? 대학 교수랑 뭐 결혼해서 잘 나갑니다. 김미아, 그렇죠. 근데 자기가 대학 교수인 줄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수인 줄 알아요. 교수인 줄 알아요. 자, 말은 잘하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쓰리랑 부부에서 방망이 생각나죠? 방망이 큰거 하나 가져와서 봐봐요. 엄매 기죽어, 엄매 기사라.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무슨 관계정리? 사실관계정리. 하나, 그럼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감각 잡아놓으면 돼요. 자, 지목이야.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요거 보면 뭐예요? 엄매. 기사라. 기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등기소 등기관은 엄매. 기죽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여기가 힘쓴다라는 거야, 얘가. 얘가 힘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목 변경. 이제 출발. 하살 펴나봐요. 누가 돼가죠?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그러면 대장을 중심으로. 그러면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곤치게 되네. 이걸 아까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네. 등기 촉탁이에요. 자, 등기 촉탁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 변동? 사실 관계 변동이 되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소유자 변경을 가보죠. 소유자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엄매? 사라, 엄매? 기죽어. 그러면 권리관계는 그러면 등기소 등기하니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뭘 건치게 돼요? 대장을 이렇게 건치게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 이게 뭐예요? 등기필 통지 제도다. 등기를 읽어봐요. 마쳤다고 통지해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하는 있다. 이완화. 이완화되어 있으니까. 등기 촉탁과 등기 필통지제도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그러면 사실관계 보면 누가 임서? 지적소관청이. 그럼 읽어봐. 선대장 후 등기. 그게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이번에는 권리관계다.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 이걸 뭐라 그래? 등기 필통지제도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런 관계 시스템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소관청. 여기. 경위서. 공통점. 공무원. 뭐, 공무원 맞아요. 공무원 맞아요. 근데 공무원 틀린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더러워졌겠어요. 그 식사비 얼마 된다고, 그 뭐, 근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뭐예요. 태산이라고. 뭐 저녁, 그러니까 6시 오는 뭐예요? 저녁 식사를 사주게 돼 있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무를 몇 분까지? 6시 2분까지 하고 가네요.
2분 하면 전역값이 나온대요. 그러면 한 군데만 그러겠어? 전 공무원들이 그러겠지. 그쵸? 그러면 이러니 뭐야? 돈 없다 그러지 말고 세금 많이 걷자 그러냐. 이런 거나 제대로 하라고요. 제 논리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 6시 2분. 2분 딱 하는데. 2분 하는데, 보면 뭐 저녁시간 6,000원씩 식대가 나간다잖아. 식대가. 그쵸?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저 세금 안낼 거예요. 좀 있으면. 저 진짜 수강생들만 빨리 합격해요. 저 뭐요? 저 어디 가 있어요? 고물상 아니에요. 국회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합니다. 1인. 세금을 맞지 못하지 말고, 세금을 똑바로 써라. 세금을 써라. 혈세, 그쵸? 혈세, 그쵸? 혈세라는 거야. 피와 눈과 땀이 섞인 건데, 그 중에 뭐 피와 땀이 아닌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공무원은 공무원이야. 광통점. 국가, 조 앞에다 써요. 직관이네.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정리해줘. 읽어봐요. 직권 정리가 되네.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해줘. 직권 정정이 되네. 자, 등기관이 등기해줘. 읽어봐요. 직권 등기가 되는 거네. 그렇죠. 직권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권을 읽어낼 수 있는 행간의 의미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등기소 공통점은 뭐라고? 직권. 그러면 직권이면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공통점이 있어. 그래서 읽어봐요. 통지. 그래서 통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 시스템 구조를 머릿속에 구조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요 관계를 반드시 잡아놔야 돼. 자, 그러면 요 직권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선대장 후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소유자는 뭐예요? 선등기 후대장 등기필 통지. 여기에다 신규 등록을 찔러넣어 볼게요. 자, 신규 등록. 신규 등록 무슨 신자?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도 없어요. 그럼 결론 나왔죠. 신규 등록 등기 촉탁사에서 마다 제외 이렇게 되는. 그러면 신규 등록은 소유자 있어 없어? 없어. 소유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신규 등록 소유자는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자주 시험에 출제돼요. 자, 신규 등록 시 소유자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어때? X.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책이 뻔해. 의미를 읽어나가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지적소관청 등기소 등기관의 공통점은 뭐다? 직권. 직권을 특징은 뭐다? 통지. 통지는 왜? 소유자가 알아라. 그렇죠.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해 주잖아. 한번 읽어봐요. 다음 중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소유자 신청 찾아라. 소유자가 신청하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논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복습을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지목 변경이라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것. 자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1을 더 까먹었다.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여기 읽어봐. 축적 변경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소가중 축척에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등록 전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사실관계의 정정과 권리관계 정정. 그렇죠. 그러면 지적 정리도 읽어봐요.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 이거는 누가 힘써? 지적소관청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돼.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부를 정.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 읽어봐요. 등기필 통지.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